자, 그 다음에 전자이동과 산화화학 반응이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전자로 이제는 설명할 거예요, 산화화학은. 그래서 전자를 뺏겼어요. 그럼 그게 뭐라 그랬어요? 전자를 뺏겼다는 건 산소랑 결합한 것이 되니까 그게 산화가 되고 전자를 만약에 다시 되돌려받았다. 그러면 환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까도 봤지만 CuO가 있었을 때 H2하고 결합했을 때 산소가 여기로 갔죠? 그러니까 누구랑 있을 때는 산소가 어디로 가는 거냐처럼 전자가 있을 때 전자가 누구한테 더잘 가느냐. 그걸 우리가 금속의 이온화 경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암기적인 요소가 돼야지 얘랑 얘랑 주어지고 얘랑 얘랑 주어졌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느냐 이걸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해봤을 겁니다. 카칼라마, 아라, 철니, 주나, 수구, 수음, 백금. 그래서 이거 여러 번 하면 금방 외워져요. 그래서 이쪽 왼쪽 먼저 얘기한 거 카칼라마 요쪽이 바로 전자를 잘 버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산화가 잘 되는 애들입니다. 전자를 잘 버리니까 양이온이 되겠죠. 반면에 이쪽 끝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전자를 잘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성 상태로 있고요. 따라서 일반 금속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까 봤던 이 산화구리에다가 수소기체 넣게 되면 결과적으로 구리가 산소가 떨어져 나와서 환원이 됐잖아요. 그럼 이 수소하고 구리를 보게 되면 이 수소라는 애가 전자를 잘 주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소가 이제 전자 귀신이라고 그랬죠. 전자 귀신. 딱 봤는데 얘가 지금 수소가 구리보다는 전자를 잘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욜로 달라붙는 거야. 전자 잘 주는 애죠. 전자 귀신이기 때문에 전자 먹으러 욜로 달라붙는 거야. 그래서 얘는 H2O가 되고 얘는 다시 구리로 산화구리가 구리로 산소를 띄어내고 구리로 환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희생금속에 대한 내용인데 철 같은 이런 금속들이 산소랑 결합하면서 산화철이 되거나 이런 거는 바로 녹스는 거예요. 철이 부식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 기본적으로 이런 그 주유기 있잖아요. 여러분 주유소 같은데 그럼 여기 엄청난 이 철통에다 이 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철 안에다가 이제 기름을 이렇게 잔뜩 넣어놓고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만큼 이제 사람들이 사가겠죠. 뽑아서 쓰게 되는 건데 얘가 부식이 돼 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산소들이 다 달라붙어서 부식이 되면 이게 거대한 철통에다가 땅속 깊이 있는데 이거를 꺼내 가지고 다시 바꿔줘야 되는 게 되게 힘들죠. 그래서 어떤 일을 쓰냐면 희생금속을 여기다 부착합니다. 희생금속. 얘를 살리고 대신에 희생하는 거. 그러니까 얘가 산화되는 거 대신에 얘가 산화되라. 산화가 된다는 건 전자를 잘 주는 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자, 이쪽으로 갈수록 희생금속으로 쓰기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철이고요. 여기 희생금속으로 철보다 전자를 잘 주는 애. 그러면 아연도 좋고 알루미늄도 좋은데 그나마 좀 가격이 싼요 마그네슘 같은 거를 여기다 부착을 해요. 그러면 산소가 달라붙으려고 하는데 전자를 누가 더잘 줘? 이쪽에 있는 마그네슘이 잘 줘. 그래서 얘랑 달라붙어서 얘가 녹슬어지는 게 아니고 얘랑 달라붙어서 마그네슘만 얘만 녹이 슬거든요. 그럼 얘는 녹슬면 다시 요 마그네슘 덩어리는 띄어다가 다시 마그네슘을 교체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얘는 보존이 되는 거예요. 녹슬지 않고 보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얘 대신에 네가 대신 전자 줘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친구들하고 뭐 먹으러 갔을 때 이걸 전자 뺏기는 얘가 전자 주는 애죠. 그렇죠? 산화가 잘 되는 애는 그래서 여기 그 금속 이온화 경향이 큰 애들 산화가 잘 되는 애들은 전자를 나 대신 네가 내라 이거야. 음식점 가서도 나 대신 네가 계산해라 이거지. 네가 돈 내라. 네가 전자 계산해라. 이런 거를 희생금속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순서를 알아둬야 되는 게 얘랑 얘랑 붙어 있을 때 전자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렇죠? 전자가 어디로 이동할 것이냐를 통해서 산화 환원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조금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되겠죠? 사실 이런 거 시험 볼때 학교 시험 쓰면 줘야 되는데 이거 이온화 경향은 이렇다. 그리고 나서 문제 주고 풀어봐라. 이것만 해도 사실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굳이 이걸 꼭 칼칼라마 이러면서 외워야 되나? 아직도 이게 옛날 방식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황산구리 수용액에다가 지금 아연 퐁당 담그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쉽게 말하면 금속이에요. 아연. 그런데 요거는 구리 아닙니다. 황산구리는 구리가 아니에요. 성질이 완전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담가 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연하고 황산구리가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산소가 여기 달라붙어 있는 거 보이죠? 근데 딱 봤을 때 산소 입장에서 누가 더 매력적이냐면 아연은 여기 있죠. 별표로 할게요.
아니, 안 보인다. 삼각형으로 할게요. 구리는 이쪽에 있으니까 누가 더 전자 잘 줘요? 아연이 전자 잘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소 입장에서 전자 잘 주는 얘가 매력적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얘랑 달라붙습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구리가 남게 되는 거죠. 그럼 산소랑 달라붙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아연 입장에서는 산소한테 전자를 뺏긴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녀석을 보게 되면 이 아연이 원래 금속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전자를 뺏겨서 아연 이온,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그럼 이게 아연이 녹는 거예요. 녹아요. 녹는 겁니다. 근데 이제 황산구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황산구리 여기입니다. 요거. 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산소가 떨어져 나갔죠. 얘랑 결합을 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구리 이온이 산소가 떨어져 나오니까 다시 뭐를 돌려받는 거예요? 뺏겼던 전자를 돌려받는 경우. 산소로부터 이제 뺏겼던 전자를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구리가 되죠. 그래서 순수한 구리가 여기서 석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속 구리가 이제 여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구리라는 게 금속이거든요. 구리가 막 금속 구리가 여기서 석출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